지난 라운드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미스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금도 미스가 나왔네요. 자, 지금도 말씀하시자마자 미스가 나왔습니다. 위험합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한수 들어갑니다. 크로스 들어갑니다. 여기서 득점이 나옵니다. 한수궁의 크로스 그리고 문경민의 마무리였습니다. 스코어 1-0 청주 FC가 먼저 앞서갑니다. 제가 평택이 빌드업 과정에서 미스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지금 미스가 나왔어요. 네, 공교롭게도 네. 그 상황에서 바로 미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청주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왼쪽을 침투를 하면서 크로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올려줬고 이거를 또 가볍게 굉장히 어려운 마무리거든요. 네. 자, 한승욱이 이렇게 스피드를 살려서 달리게 된다면 막을 수가 없죠. 여기 문경민 선수가 침착하게 또 마무리를 발을 갖다 대면서 여기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오른쪽에서 한승욱이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고 슈팅 빗맞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한승욱의 크로스 박스 안쪽 넘어져 있는 살았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추가 골 기록하는 청주 FC입니다. 스코어 2-0. 지금 중력을 놓치지 않고 득점까지 연결을 청주가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걷어낸 공이 여기서 슈팅이 빗맞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두 명을 속였어요. 이 동작이 전화 위복이 됐어요. 크로스도 좋았고 크로스 올려줬고 여기 박스 안쪽에서 이 흐른 공을 마무리를 제대로 지었습니다. 김정훈 선수가 또다시 득점인데 친정팀을 상대로 득점을 했고요. 자, 세리머니는 크게 하지 않네요. 맞습니다. 수비를 보던 선수였는데 공격수로 포지션 변화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양한 장점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한민 바로 붙어줍니다. 이준원 사이 공간 좋은 패스 밟아놓고 김남규 이었어요. 김남규 내려야죠. 골! 정말 오랜만에 득점. 김남규가 평택 오랜만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평택이 4경기 득점이 없었는데 결국엔 이거를 깨냈습니다. 5경기 만에 득점을 올렸습니다. 평택 시티즌. 지금 장면은 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패스를 주고 역시 이준원부터 시작된 공격이었어요. 여기서 빼서 끊어내서 결국에는 공격 진영까지 끌고 들어가서요. 득점까지 성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득점, 뭐 자신감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남은 강등권 싸움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올라옵니다. 오, 그대로 가방옵니다. 골! 동점골 평택! 경기를 원점으로 만듭니다. 부심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동점골입니다. 자, 정말 소중한 득점. 야,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몰라요. 동점골이 결국엔 나옵니다. 자, 이승호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한창우가 이 오른발로 감아봤는데 자, 김상재 골키퍼의 실수예요. 지금은 펀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대 공격수에게 갔고요.